계절을 보내면 꽃 하나 보지 못했어. 당신만 봄비처럼 내리던 곁 하나 없던 날이었어. 말을 못하고 당신이었으면 언제나 난 겨울일 텐데. 서먼 났던 창덕구름이 막내 아들 장가 가던 날 알던 니가 빠졌다며 동실 더동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마음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알았지요. 곧살이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인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오빠 아장아장 아들놈이 어느새 자라 내 모습을 닮아버렸네 오늘따라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날처럼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곧살이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인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았네 못난 나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침마다 아나운서 차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네, 오늘은요 가수 성리 씨 그리고 강진 씨의 무대로 아침마당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유,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부산에 왔습니다. 아, 정말 부산에 오면 항상 기분이 좋고 왠지 기분이 좋고 아. 부산 사투리가 아. 저는 사투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 네. 정겹죠. 네, 정겹고 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시청자 여러분들 무탈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성희 씨도 오랜만입니다. 네, 네. 아, 저도 거의 2년 만에 그날 아침마당 이렇게 또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네. 반갑고요. 또 요새 또 치명 트로트로 활약하고 있는 성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사실 뭐 강진 씨, 성리 씨는 오실 때마다 네. 레전드 무대를 보여주시는 그렇죠. 분들이라서 네. 두 분 오시니까 네. 날씨도 추워지는데 네. 뭔가 송년의 느낌이 납니다. 송년에는 네. 톡 쏘는 맛이 또 답이거든.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아,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땡벌 나는 연하의 남자 연하의 남자 예 화장을 고치는 여자 화장을 지우는 여자 우정을 따르자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내 진짜 풀고 살자 자, 이왕이면 자. 이왕이면 배 풀고 살자 선생님의 이 리믹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뭐. 우리 성환 씨는 예. 그 제가 그 방송이라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 천재예요. 그렇죠. 정말로 그 끼가 대단하고 그렇죠. 그 노래를 메들리로 엮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저렇게 재밌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아, 키를 좀 높게 잡았다 싶었는데 그냥 끝까지 다 올라가. 아, 진짜 천재네요 그런 거. 네, 밝은 땡벌이 네. 저렇게 슬퍼질 수도 있고. 아 근데 저는 정말로. 아까 그 선생님께서 막걸리 한 잔 부르셨잖아요. 네. 희한하게 입에서 그 침이 고이더라고요 노래를 들으니까 진짜 그 약간 그 시큼하면서 탁 쏘는 그러니까요. 아 제가 노래 부르는데 그 노래 감상평을 침이 고이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최고의 그 칭찬. 그래서 올 연말에는 약간 그 건배주로 네. 막걸리 이런 걸로 하면 참 좋겠다. 아, 성년회 때. 그렇죠. 우리의 술 네. 막걸리. 좋죠, 좋죠. 네. 근데 벌써 2023년 다 이제 정으로 갑니다. 정으로 가네요. 성리 씨 올해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정말 바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네. 이제 트로트를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부산 아침마당에 그때 인사를 드렸죠. 맞아요. 근데 네. 그렇죠. 이제 제가 미스터 트롯이라는 경연이 끝나고 나서 트로트를 하고 나서 굉장히 정말 바빴던 한 해를 보내서 너무 행복했던 한 해를 보냈는데 네, 네. 거의 뭐 제가 잃었던 건 많이 잃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정 예능 방송을 좀 많이 하셨고. 꿈을 이루고 있었는데 예. 그것도 잠깐 하게 네. 되었었고 그리고 팬분들과도 많은 자리를 함께 만나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2023년 아마 잊지 못할 하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니 또 잘하니까. 그런데 예. 공개방송에 진행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공개방송 진행하면서 만났었고 네네. 또 얼마 전에는 또 지방 그 TV 녹화하는 데서 DMC를 예. 찾아왔어요. 예. 딱 지난주예요, 지난주. 며칠 있다가 저 부산 아침마당에서 뵙겠다고. 만나자. 아 근데 성리 씨가 이제 예전에도 왔을 때도 어머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보니까 내 인기의 지금 비결이다. 아, 주변에 맞아. 이제 그런 지인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지. 이제 이렇게 바빴는데 네. 요즘 인기척도 어머니가 뭐라고 좀 얘기를 하시던가요? 약간 비유를 하자면 음식에 좀 비유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어떻게? 항상 저희는 제육볶음에 이런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었는데 아, 이제 네. 경연이 최근에 끝나고 나서 좀 더 이제 만상을 받다 보니까 성리야 너가 다치면 우리 집안 진짜 큰일 난다. 우리 집안 망하면 안 된다 하면서 예. 저를 위주로 예. 항상 이제 식단을. 소고기 먹고 일찍 막 재워주고 뭐 아침 일어날 때마다 유자 차며 뭐 생강 차며 급 서비스. 그 전에는 그런 서비스가 없었어요. 이야. 근데 정말 이제 호텔 서비스 정도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근데 그냥 거기서 너무 행복하지만 내가 진짜 정말 가족 같은 관계가 맞나? 정말 나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거겠지? 사랑이죠. 아니 지금 이제 존재감을 좀 느끼는 거지. 제대로 존재감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죠. 감기가 걸리든 말든 놔뒀는데 네네. 지금은 못 가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아, 뭔지 소중하잖아, 이렇게. 아, 그렇죠. 소중한 가수분들은 집에서도 이런 대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성리 씨가 집에서는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데 네. 어떤 후배일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강진 씨에게 성리 씨 어떤 후배인가요? 아, 후배 뭐 이렇게 일단은 봤을 때 외모가 잘생겼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잘생겼고 예. 이렇게 몇 번 안 만났지만은 굉장히 그 뭐라고 이렇게 A도 바르고 예. 심성이 좋더라고요. 오늘도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목소리가 네. 참 좋아요. 목소리가 좋고 그러니까 와, 예. 네, 좋고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대성할 수 있는 멋진 말씀. 너무 좋으시겠어요, 성리 씨. 아이고, 네. 사실 제가 강진 선배님을 사실 이제 저번에 몇 년 전에 처음 뵀었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개행사 MC를 보면서 그때 두 번째 뵀었는데 네, 네, 네. 생각보다 너무 재치가 그러니까 되게 유쾌하시고 그건 그렇죠. 아니시죠? 너무 재밌으셔서 어마어마하시죠. 예. 진짜 너무 제 스타일의 선배님이시다. 예. 제가 롱런하고 싶은 가수는 약간 이런 모습의 선배님. 그렇죠, 그렇죠. 예능도 잘하시고 네, 맞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또 칭찬해 주니까 몸도 빠르 모르겠습니다. 나만 닮으면 롱런해. 얼굴도 닮아야겠죠? 성리 씨, 강진 형님한테 네. 사랑받는 법은 딱 하나입니다. 아, 뭐예요? 뭔데? 보통 우리가 아기들 얻고 가는 엄마들 보면 아기 아이고 예쁘다 해주면 그렇죠. 그 가수에게 자식은 노래거든. 아~ 그 노래를 잘 불러주면 그 형님 노래를 한 곡 불러주면 형님 바로 막 성리를 갖다 위에서 뒤에서 팍팍 밀어주실 거예요. 히트곡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좀 아니 이게 뭐 하나 저 살짝. 형님 노래 중에 하나 살짝 한번 불러주시죠. 다른 가수 노래 부르지 말고 내 노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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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네. 내가 또 관심을 갖고 많이 해놓고 제 플레이리스트는 강진 선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시다. 그러면은 그 중에 플레이리스트 1번 그러면 아까 또 너무나 유명하신 막걸리 한 잔 네. 짧게 네. 한번 짧게 한번 제가 좋아하는 부분 한번 불러볼게요. 네. 네. 맞춰서 막걸리 한 잔 아~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선생 아, 너무 흐뭇하게 보셨어. 앞에 한 소절 온 동네 소문 났던 거기 한번 거기서 맛을 내서 좀 한번 불러봐. 다시. 온 동네 소문 났던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 가던 날. 아니 지금은 약간 건성으로 부르는 느낌. 선생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요. 온 동네 소문 났던 천덕꾸러기 그렇지. 잘한다. 막내 아들 장가 가던 날. 야 정말. 알천니가 빠졌다며 선생님 이 정도 만족하시겠습니까? 이 정도 만족하시겠습니까? 진성으로 그렇지 진심으로 와
이 강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 성민 씨의 모습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춤추면서 그 노래 부르니까 좋다요. 그러니까 아이돌 출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즉흥에서 그런 또 댄스가 나오는데. 프리스타일 댄스. 아니 선생님 이렇게 많은 후배들 특히나 2023년에 또 많은 후배들 만나 보셨을 것 같은데 올 한해는 선생님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던 해였습니까? 올 한해도 뭐 많은 사랑을 뭐 끊임없이 저 역시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아 올해도 참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더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전국 투어하시면서도 막 사랑 그렇게 많이 받으셨다고. 예,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박수를 많이 받을 때마다 항상 또 겸손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한 해도 너무 감사한 한 해였었고. 야, 근데 소문에 의하면은 전국 팔도가 강진 쌤의 고향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팔도가. 성함은 강진이니까 강진이 고향 아니세요? 아, 강진이 고향이 아니고 어디셔요? 강진 옆에 영암이 고향이에요. 아~ 근데 이름이 강진 하니까 강진이 고향인 줄 알고 이제 그걸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그래서 뭐 그쪽에 가면은 좀 얼버무려요. 왜냐하면 한 곳이 고향이라고 그러면 이쪽에서 섭섭하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보통 뭐 해남의 아들, 뭐 강진의 아들 뭐 그런 게 언제나 하잖아요. 강진하고 영암하고 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아, 우리 하나다. 붙어있죠. 네. 그래서 강진도 홍보대사하고 영암도 홍보대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니 부산 오시면 부산이 고향이시잖아요. 아 그런데 부산을 우리나라 도시 중에서 부산을 제일 좋아해요. 맞아. 저는 그 다른 도시는 그 별로. 좋아하지 않고. 네. 부산에 아니, 또 제가 들어보니까 또 그 각 고향마다 가서 그 지방에 기부 뭐 고향 사는 기부식 그것도 엄청 많이 하셨던데요. 소문 났어요? 예. 뭐 가는 데마다 다 기부하고 다니신다는데요. 근데 모르게 하려고 그랬더니 소문이 다 났네요. 가는 데마다 어떻게 하게 돼서 고향 사는 기부제를요? 예. 부산에도 이제 앞으로 해야 되겠어. 그럼 오늘 저희한테 좀 기부를 하고 가시면 제주도에도 했었고 우리 저 강진에도 있었었고 야~ 그렇게 다 기부를 하시니까 전국 팔도가 정말 강진 씨의 고향이 되겠어요. 예~ 아, 그럼 예. 형님 그런 마음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니까 기부도 하고 말 하시니까 이제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번에도 따님을 하나 또 영입을 하셨다면서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들 자제분이 결혼을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박수 축하드립니다. 며느리 모신 거예요? 네. 이야. 며느리 봤는데 보통 오지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 아닙니까? 맞아요. 아, 우리 강진 씨는 시아버지로서 어떤 시아버지가 엄청 잘해주실 것 같은데 며느리 막 이뻐 죽겠죠? 우리 며느리가 그 일본인이에요. 정말요? 네. 우리 아들이 이제 일본 유학도 하고 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났는데 너무 좋고 잘하고 저는 그 굉장히 편하게 해줘요. 그 집에 와도 이렇게 뭐 너무 오래 머물지 말고 빨리 가라고 그러고 불편하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뭐 물론 며느리 얘기도 들어봐야겠지만 일단 이제 그 전혀 불편하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그런데 형님 저 며느리 아주 편하게 하는데 형수님 왜 그래 불편하게 하세요? 네? 형수님 많이 불편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 형수는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불편하게. 그러니까 내가 잔소리하고 그러지. 역시 며느리 사는 시아버지가 없으면. 며느리는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잔소리할 일이 없는데 예. 제 아내는 말을 잘 안 들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 잔소리를 하죠. 그래도 어쨌거나 2023년 네. 큰 기억으로 그렇죠. 남으실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만한 한 해였네요. 그러니까. 가장 큰 선물이 이제 며느리를 봤다는 게 가장 큰 선물이고. 맞아. 성미 씨에게도 큰 일이 있었다던데요. 올해. 네. 저는 이제 며칠 전에 단독 콘서트를 한번 이제 개최를 하고. 야, 단독 콘서트. 네, 단독 혼자서 이제. 어땠어요? 되게. 뭐 기뻤던 건 당연한 건데 제가 처음으로 또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예. 이제 콘서트를 했을 때 풀 밴드 세션으로 한채 연주를 하는 걸 공연을 뽑았었어요. 아 좋았다. 이번에 처음으로 그렇게 공연을 개최해서 MR도 안 하고 MR로 하나도 안 하고 노래 거의 정확히 22곡 했거든요. 근데 진짜 팬분들이 다 앞에서 너무 황홀해하시는 그 눈빛을 보고 아 진짜 아 이거지 약간 진짜 가수는 약간 이맛에 하는 거지라는 그렇지, 그렇지. 너무 행복감을 많이 느꼈어요. 이번에는 아, 단독 콘서트 했다고 그런 게 다시 보이네요. 왜냐면 그 두 시간을 혼자 이렇게 그러니까요. 한다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하니까. 근데 성리 씨는 또 아이돌도 하셨고 네네. 발라드 쪽도 좀 하셨으니까 왠지 레퍼토리가 굉장히 다양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있고 팬들도 엄청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떠셨어요? 아이돌 때 저를 좋아해 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네. 발라드에서 좋아해 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제 트로트로 이제 들어오신 분들 계시는데 저는 제 팬분들이 가장 감사하고 행복한 게
제가 어떤 장르를 하든 그냥 똑같이 좋아해 주세요. 아, 모든 분들이. 그 진정한 팬분들. 반대로 팬들이네. 제가 만약에 어떤 아이돌에 입덕을 해서 했는데 만약에 그 아이돌이 뭐 트로트로 아예 장르를 바꿨는데 그럼 내가 과연 그거를 좋아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제 팬분들은 다 그냥 제가 뭐 춤을 추든 발라드를 하든 트로트를 하든 다 좋아해 주셔서 승리 자체가 좋으니까. 맞아요. 맞아. 그게 정답이네. 네. 콘서트에서도 그 다양한 장르를 다 보여주셨겠어요? 그래서 1부를 예. 발라드 특집으로 가고 야. 2부를 트로트 특집으로 가고 다 잘하니까 너무 재밌었겠다. 그리고 원래 춤도 항상 넣긴 하는데 예. 이번에는 노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춤은 못 보여드리고 그래서 아. 오늘 봅시다. 아. 그게 공연 때 못한 거 왜냐하면 시작할 때 성리 씨가 치명 네. 섹시 트롯돌이라고 네. 또 새로운 별명도 얻었잖아요. 보자 오늘 살짝 보나요? 한번 보여주세요. 보자. 그 장기 특기 한번 보여주세요. 아, 또 제 무덤을 제가 파버렸네. 아, 무슨 무덤입니까? 저희한테는 행복이죠. 맞아, 보여주세요. 박수 한번 멋지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우. 굉장히 요즘 핫한 K-pop 네. 댄스를 K-pop 댄스 예. 멋있다. K-pop 댄스 예. 아,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 또 아,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2023년 끝자락에 우리 성리 씨가 앨범을 또 발표하셨다고요, 신곡을. 네. 야, 이제 그냥 안 보내네요, 2023년을. 네, 그냥 예. 절대 보내기 싫어가지고 예.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4일 뒤인 11월 27일 날에 예. 또 이제 저의 그 트롯 앨범이 하나 나옵니다. 와. 네, 그래서. 제목은 행복한가요라는 곡이랑 그리고 소원이라는 두 곡이 이제 같이 나오고 네. 굉장히 노래가 행복한가요라는 곡은 특히나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예. 거의 실제로 울었던 기억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감성 트롯 곡이거든요. 곡에 엄청 몰입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제목이 참 좋다. 행복한가요. 행복한가요 묻는 말도 되고. 행복한 가요, 행복한 노래라는 얘기도 되고. 아 그렇죠. 아 맞네요. 네. 그런 또 이중적인 의미가. 아 들어보고 싶어요 진짜. 그러면 예. 우리가 성리 씨의 그 신곡 무대를 한번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찮겠습니까? 거의 최초 공개로. 예. 알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아 우리
좋다. 네, 야, 성유 씨의 신곡 마지막 여운이 너무 강렬했습니다. 진하게 남네. 네. 아무래도 이게 또 저도 뭔가 예전에 그런 느꼈던 감정들이 많이 들어있는 곡이에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부르다 보니까 네, 진짜 이렇게 좀 더 간절하게 부르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옷을 둘이 똑같은 색이구나. 아, 갑자기. 제가 팬이에요. 친척이에요? 팬이에요, 팬. 합자, 합자. 성민 씨 팬. 형님, 저도 저 넥타이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성민 씨 두 분. 왜냐면 선생님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재환 씨. 저희가 성민 씨한테 열심히 똑같은 색깔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지만 성리 씨한테는 또 새로운 시작이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예, 어떤 시작 멋있다.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 27일 날 제가 신곡을 발매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제 그 12시에 신곡이 나오고 그 2시간 뒤에 2시에 이제 제가 국방의 의무를 하러 아이고 어떻게 27일 날? 네, 27일 날 이제 녹고 이제 4일 뒤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 입대를 하게 돼요. 여러분 격려의 박수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와. 이 사실 이게 또 말하면 항상 이게 한숨이 먼저 나오는데 그럴 수 있지. 네. 그럴 수 있지.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 아마 제가 아마 열심히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근데 왜 한숨이 나오냐고. 뭐 행복한 한숨이라 할까요? 아니 요즘 가면 얼마나 나에게 행복한 일들이 벌어질까? 정말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성리 씨는 대신 걱정해둘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팬들이 너무 많잖아. 네. 오늘 우리 방송이 그러니까요. 입대 전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성리 씨. 맞죠. 예. 고마운 분들 마지막. 그리고 팬분들께 약간 꼭, 한 말씀 하는 거 어떨까요? 집 떠나 아우 생일 열차 타고 이 노래 제가 콘서트에서 불렀었어요. 아 진짜. 근데 부르자마자 이제 안돼. 그럼 그럼. 이랬던데 팬분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그래도 못전한 말 한마디. 네. 나한테 전화 자주 해. 이따 연락처 받아가겠습니다. 네. 아무 걱정 하지 마. 메시지 많이. 내가 면회도 한번 가줄게.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팬들에게 팬들에게. 영상 편지처럼. 네. 일단.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제일 제가 강요했었던 점은 공신 거꾸로 신지 말아주기를 이제 많이 부탁드리면서 자 1년 6개월의 시간은 밖에서는 굉장히 빨리 갑니다. 맞아. 저만 늦게 갈 뿐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밥 잘 챙겨 드시고 2년 동안 제가 가서 더 멋지고 더 철들어서 나올 테니까 그때 정말 더 행복하게 만났으면 좋겠고요. 사실 생각이 지금 많이 하얘져가지고 잘 생각은 안 나는데 항상 여러분들 보고 싶어 할 거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리학자 사랑합니다. 우리 성리한테 예. 제가 아버지 역할을 해주고 싶어요. 전화도 좀 받아주고 네, 맞습니다, 기회가 선생님. 된다면 면회도 한번 가주고 아버지 이런 기회를 이런 원망의 아니 내가 면회도 한번 가주고 아버지 역할을 걱정하지 선배님 든든한 정말 그러니까 진짜 정말 아 그리고 정말. 요즘은 많이 줄어서 1년도 2년도 안 되네. 네, 1년 6개월. 1년 6개월 금방 가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가 할 말이 없긴 합니다. 또 저러면 네. 저희가 금방 가. 선배님 좀 아름답게 좀 더 아름답게 네. 이제 떠나는 성리 씨를 위해서 네. 우리 강진 씨가 한 마디 마지막 또 멋진 이제 위로의 송으로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습니까? 위로의 무대로 하나 제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위로의 무대로 예. 이 노래를 들으면 위로가 될 거야. 네. 한번 듣고 나서 얘기해. 와 어떤 노래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네. 강진 선생님의 대곡이죠. 붓 7, 8, 5, 5, 3 갑니다. 붓 예, 가사가 힘겨운 세월을 버티고 보면 나오거든요. 우후! 힘겨운 세월을 버티고 보니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 그 서름 어찌다 말할까. 이리 오게 고생 많았네. 70년 세월
그까짓 게 무슨 대수요 함께 산 건 오천 년인데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우린 함께 살아야 한다 백두산 천지를 먹물 삼아 한 줄 한 줄 적어 나가세 여보게 친구여 글씨 하나 줄 수 있겠나 부시 하나 줄 수 있겠나 힘겨운 세월을 버티고 보니 오늘 해 같은 날도 있구나 그 서름 어찌다 말할까 이리 오게 고생 많았네 70년 세월 그까짓 게 무슨 대수요 함께 산건 오천 년인데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우린 함께 살아야 한다 한라산 구름을 화폭 삼아 점 한 점 찍어 나가세 여보게 친구여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붓을 하나